그러니까 불교학 교론 6권 제 18회차 이상 조사법승계 해설 7번째 시간 서기를 합니다. 음, 미타정토 삼부경이요 음, 불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러는데 각 경전마다 사구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그 불설무량수경의 사구계로서 대표적인 그 개송이 있는데요. 그 글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지금 음 개송을 해보게요.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키볼 본원량 문명요. 황생이 계실 도피고 자치 굴대자이니 라나 호호호호호이미다 기불번언역. 생 계실 높이고 자치불태자니라. 저 아미타 부처님 본래에 세우신 원력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본래 세우신 원력 무엇이죠? 우리가 장업염불 하잖아요. 그때 아미타 보를 허지요. 아미타 부처님이 몇 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가 됐죠? 48원이잖아요. 48원. 그죠? 법회집에도 어. 있잖아. 48원. 음. 그 본래 세우신 원력이 48원이요. 그 이름을 듣고서 극락 원하면 누구나 그 나라에 왕생을 하여 저절로 불태전에 이르게 하리. 이런 내용인데 자. 제가 항상 속상한 것은요. 경전풀이를 조금 잘못하면 해설이 180도로 바뀌어요. 지금 현재 사회에 나와 있는 경전해설집이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불설 무량수경의 대표적인 사고계인데 아미타 부처님이 본래 세우신 원력 그 이름을 듣고서 극락을 원하면 했어요. 자, 그 이름을 듣고 극락을 원하면 하면은 이름이 뭐예요? 다들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아미타불 이름을 듣고 극락을 원하면 누구나 그 나라에 왕생을 했어요. 나무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우리가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해설이 잘못. 봐. 아미타 부타부처우신원신원이름 그 이름을 서아서타불타불 이름을 듣예요예요 원력이라는 이름을 듣는 거예요. 원력이 u 는이 l t i 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듣고서 극락을 원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48대 원력을 내가 알아서 극락을 원 r u m u l t i 이름 듣고 극락을 원하면 하면은 나무아미 탑을 한 번만 하면 극락왕생이 된다라고 해서 다들 하고 있어요? 나무아미 탑을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름을 듣고서 어떤 이름? 세우신 원력, 48대 원의 뜻, 48대 원의 내용,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극락왕생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극락왕생을 해서 저절로 불폐전, 물러나지 않게 드리라 이야기예요.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야. 아미타 부처님 세우신 원력 그 뜻을 알면 그 뜻을 알고 극락을 원하면 누구나 극락에 간다. 이런 얘기 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나는 지금 너무나 식상해, 속상해 해설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다들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원력 마흔여덟 가지 원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뭐를 하고 있어요? 나무아미타불만 하고. 너무 속상하지요. 너무 속상해. 자, 여러분들 살펴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고행자 환범제 수행자야 본래대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파식망상필부도 모든 망상을 깨뜨리고 무연 선교착계 쓸데없는 인연끊고 선한방편 열의의지 정진해서 오이 공안이 깨달아서 귀가 수분득자량 자기의 역량 따라서 돌아가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법성계의 첫 기절이 뭐죠? 법성 원흉부 이상이야. 반야심경에는요. 첫 기절이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교 놓은 개공도 일체고액해서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저언덕에 이르러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오온이 공에서 오른 것을 왜 오온이 공에서 오르게 되느냐를 뒤에 해설을 해놨어 그래놓고 맨 끝에 가서 이제 알았느냐 그러니까 가자 가자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어서 가서 우리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자 라고 결론을 내려놨는데 법성계는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제목이 들어가 법성원육 무의상이 들어가 타이틀이 가장 핵심 용어가 둘이 아니다 왜 둘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둘도 아니고, 무명무상 절일체. 그지 않아요? 제법부동 본래죠? 등지소지 비역형 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왜 법성이 둘이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이치는 중생은 모르고 부처는 아는데, 이 진심, 이 본성은 깊고 깊은데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움직인다. 아무리 인연 따라 움직여도 하나 속에 하나 있고 하나가 전부일 수도 있다. 이 깊이는 한량이 없는데 일체가 진중, 일체는 여기서 그렇다. 아무리 먼 것도 한 마음 속에 있고 한 마음 속에 세상이 모두 담겨 있고 구세십세 호상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뒤섞이는 것 같아도 익물잡낭 격별상 다 따로 일어나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초발심심 현장각, 첫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고,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열반도 없더라. 왜 생사열반도 없어요, 여러분들? 싸우고 좋아하고 풀어지고 또 열받고, 이게 전부 뭐예요? 한마음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생겨났다 없어지고, 싸움이 났다 싸움이 없어져서 화해하고, 화해가 생겨났다 또 싸우고 이러니까 생사가 결국은 없잖아. 한마음에서 전부 있는 거잖아. 생사열반 상공화. 이것이 이치와 사실이 구분이 없다. 십불보현대인경 열부처님과 음, 보현보살이 깨친 경지다. 능인의 인삼매종. 이렇게 해서 이이치를 삼매에 빠지니까 번출류의 부사의 그냥 두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거라. 우보익생만오공.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이고 그러나 중생수기득이 중생들은 자기그릇만 가져간다. 시고행자 환본제. 그러니까 이이치를 알아서 본래대로 돌아가려면 파식망상필부도 다깨뜨려라 그러려면 모든 인연을 끊고 좋은 선방편으로 귀가수분득자랑 자기의 영역과 돌아가야 된다. 자, 이 내용들이 이 다란이가 한량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까지 배운 거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진보야. 끝이 없는 보배야. 끝이 없는 보배. 이 다란이 무진보. 뭐? 이러한 이치를 바로 뭐예요? 터득해야 된다. 이것처럼 훌륭한, 이 다란이처럼 훌륭한 뭐예요? 보배가 없다. 할량없는 보배이다. 여러분들 봐봐. 세상에서 가장 친한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가장 친한 것이 누구예요? 있어? 누가 제일 친해? 정혜빈 보살은 선혜빈 보살이 친해? 선혜빈 보살은 정혜빈 보살이 친해?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따로 있어? 자기 자신. 항친한 벗이 자기 자신이야. 왜 근원은 내 마음 속에 있어. 가장 나쁜 벗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야. 친한 벗도 나쁜 벗도 자기 자신이야. 또 나를 구하는 가장 큰 힘도 누구요? 나야. 나를 해치는 가장 무서운 칼날은 또 어디 있어? 나야.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건 누구야? 코뚜나야. 나 이외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내세에 뭐, 부처가 되고, 과거에 뭐, 업력 이렇게 따지잖아. 부처님 뭐라 그랬어? 우리의 삶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현재뿐이 없더라. 내재도 없고 과거세도 없고 이다음도 없어. 바로 순간, 찰나의 현재라고 랬어 단지 이 현재의 순간이 뭐예요? 연기에 의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존재하는 건,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한순간, 요 순간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봐. 지금 기쁨 누리면 조금 있다도 기쁨 누릴 것 같아? 그래서 당신 없으면 못살아 하면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했어? 그 얘기 끝나는 순간 유효기간은 끝나는 거예요그 순간뿐이 없어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혼자 아 우리 신랑은 나 없으면 못 산다 그래. 어떤 보살도 그래 아직도 꿈속에서 애매는구나 내가 그런단 말이야? 순간이야 순간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이 처음이자 뭐예요 마지막이야.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이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순간. 지금 순간 행복만 느끼면 돼. 무슨 내일 행복이 어디고 모레 행복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리 역시 똑같아. 진리 역시 이 다음에 알아요? 지금 깨쳐야 돼. 지금 지금 이 순간 깨쳐. 결국은 현재의 이 순간 행복을 느끼고 진리도 현재 깨쳐야 돼. 그래서 어떻게 깨쳐야 돼? 이다라니 무진법. 여태까지 공부한 걸 보니까 이 다라니가 할량 없는 법이야. 그러면 어떻게 깨쳐야 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지금까지의 일들로 뭐에 종합적으로 해서 깨쳐야 돼. 이게 득자량이야. 살아온 방법이 다 다르죠. 살아온 시간이 다르죠. 환경이나 여건이 다르죠. 자기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살아온 것을 바탕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을 뭐요? 터득하는 거. 터득하는 거. 바로 이게 바로 뭐요? 장엄법계 실보전이에요. 장엄법계 실보전. 법계 있는 이 세상 살아오면서 있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장엄을 해서 내 마음의 장엄을 해서 꾸며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실보전 보배로운 궁전을 만들어야 돼그 보배로운 궁전이 뭐예요? 내 마음이야 해야 할것 하지 않아야 할것 이것을 구분해서 항상 안정되고 고요한 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정 정, 바른 진리에 따라서 뭐예요? 내 마음을 가장 안정적, 편안한 상태, 행복의 상태로 만들어놓는 거. 이게 장원법계 실버드냐? 자, 법성원용 무위상 그 자체를 해설을 했어, 해설을 했는데 이다라니 무진 뭐 공부해 보니까 이 다라니가 한량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장원법계 깨달음을 얻어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겪었던 모든 일을 참고로 해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장엄법계 실보전이야 그래서 장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꾸미는 거지요. 꾸미는 거, 나쁜 일상 거하고 좋은 일 어, 받아들여서 꾸미는 거, 장엄에는 지혜 장엄, 복덕 장엄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닦아서 몸과 마음을 꾸미는 것을 지혜장함, 보시지게 덕목으로 몸과 마음을 꾸미는 것을 복덕장함. 음. 자, 내가 실천행으로 하면서 상대방한테 미소를 보내고 행복함을 주고 해서 만드는 게 복덕장함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는 게 지혜장함이에요. 자, 해서 법계 다르마누아투다 이렇게 하는데. 식 의식에 다생 모든 사물 모든 유위무의 제법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보여 법계라는 얘기예요 법계 음. 그래서 그 바탕을 토대로 해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게야 이게 장엄법계 실버전이야 그러면 행복한 상태로 만들려면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손해와 이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남편이나한테 잘해 못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냥 남편이니까 아내의 도리를 해야 되고 아내니까 남편의 도리를 해야 돼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자기 할 도리만 하고 잘한다고 좋아할 것도 못한다고 열받을 것도 없어 어떻게 내네 그릇인데 그러지 않아 거기서 더더 바라면은 보도납도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뭐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왜 사람들이 흔히들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뭘 갖다 기쁨이라고 생각할까요? 명예, 재물, 권력이 음, 옹색하지 않고 쓰고 싶은 대로 척척척척 들어오는 것도 기쁨의 하나야. 그런데 여성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데 남편의 사랑에 있대 첫째는 명예, 권력, 재물도요. 기쁨의 순위로 따져 보면 뒷전이래. 우선 순위가 남편의 사랑이래. 그러니까 기쁨의 첫째 조건은 뭐예요? 어, 남편이 사랑해 주는 거. 사랑 받고 있는 그 부위에서 기쁨을 느낀대. 근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랑을 해 주는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한테 해 주고 사랑을 받아. 자. 그럼 그 대상자가 나를 맨날 사랑해줄까? 어,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그죠? 나머지는 나한테 사랑을 줘요, 고통을 줘. 어, 고통을 줘. <웃음> 그러니까, <웃음>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야. 권력, 재물, 명예가 들어오는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 아니라? 생겨나면 항상 우리가 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지지요? 들어올 때 좋아하면 나갈 때 어떻게 슬퍼하려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뭐예요? 아니야. 또 기쁨도 고통도 뭐예요? 아니야.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뭐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추구하려라고 해. 기쁨을 추구하는 자체가 알고 보면 뭐예요? 응. 늑대 발톱에다가 양털을 씌워 놓은 기어. 응? 겉으로는 양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요, 늑대였어. 사랑이라는 게 기쁨이야, 아, 아, 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요, 고통이고 슬픔이었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야. 그리고 늘 양손이 나올 줄 알아. 아니야. 양손은 하루 내밀면. 일곱 여덟 번은 늑대 손이 나와. 그러니까 기쁨이 고통이고 고통이 기쁨이라는 거 알면 기쁨이 와도 기뻐하지 않고 고통이 와도 고통이 아닌 줄 알죠?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야. 요 도가 무슨 도예요? 중도의 도야. 그래서 궁자 실제. 중도상이야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고 기쁨이 슬픔이고 슬픔이 기쁨이고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고 들어오는 게 나가는 거고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이고 얻는 것이 주는 것이이질를 알면 좋아할 것도 나빠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쁨은 오히려 고통을 만들어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고통은 또뭐 슬퍼할 거 없어 기쁨을 만들어 그러나 이게 존속되진 않아요 기쁨이 슬픔이 돼도 슬픔이 기쁨이 돼. 그러니까 한 군데도 속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여하게 돼. 내가 뭐에서 이득이 좀 생겼다면 이 컵도 나갈 일이 있겠구나. 그럼 나갈 때도 안 속상하고. 그죠? 나가면 이 컵도 어디에서가 들어오겠지. 그럼 속 안상. 그놈이 그놈이라. 그래서 바로 실제. 바로 뭐예요? 이러한 이치가 허망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건 실제로 있때는 얘기요. 이게 실제 응? 진여의 이치 선종에서는 이거 실제 이지라고 해 그래? 이치이다라고 해 이것을 갖다가 중도라고 해 그래. 마디아마 파라디파트라 해가지고 이변에 치지않 치우치지 않는 중도 불교의 근본적 입장 쉽게 얘기하면 사성제 팔정도의 이치예요. 그래서 궁자실체중도상 중도의 도를 깨달아서 해탈하여 앉게 되면 궁자 궁전에 앉았어요. 실제 실제 모든 것들에 대한 대상에 대한 모든 중도의 위치를 알아서 앉게 되면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죠. 그냥 여여하게 되는 거야. 마치 내가 구름과 같이 되고 내가 산과 같이 되고 내가 물과 같이 돼요. 그랬을 땐 자연과 하나된 뭐예요? 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자분들은요 행복을 어디서 느껴요? 우리 보살님들은 행복을 어디서 느껴요? 우리 보살님들이 느끼는 행복은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받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자랑을 하고 다녀도 여자들은 꼭 무슨 자랑해요? 우리 남편이 뭐 해줬어? 우리 아들이 뭐 해줬어? 이거 자랑하고 다녀. 근데 남자분들은 뭘 가지고 자랑하고 다녀요? 어나 우리 아내한테 뭐 해줬어? 우리 아들한테 뭐 해줬어? 해준 걸 자랑하고 다녀. 무슨 얘기예요? 여자들은 받는 걸 행복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남자들은 뭐예요? 주는 걸 행복의 목표로 삼아. 웃기지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엄청 많이 다른 게요. 여성은 받아야 행복하고 남자는 주어야 행복해. 그러니까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 보살님들한테 우리 거사님들이 뭐못 사주고 이러면 사람이 못 돼서 못 사주는 게 아니라 능력이나 여건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것이야. 그런 거꾸로 생각해 봐. 저 사람도 다른 남자와 같이 응? 나한테 엄청 해주고 싶어하고 베풀어주고 싶을 텐데, 그걸 못 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봐.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바가지 긁지 말고 또 바꿔놓고 생각해 봐. 내가 이걸 해주면 우리 아내는 엄청 좋아하는데, 그죠? 못해주는 본인의 마음은 어떨 것이야 네. 그래서 여자는 받는게 행복이고 남자는 주는게 행복이야 근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요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면행복하깨달음이라하이해하이 어떻게 이간단해 처음엔 해무것도아니었어요공이었어 그렇지 않아요? 공이었는데, 이 공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받는 것으로 변해가요. 무슨 얘기냐? 육근육경이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드는 근원이 주는 거에 받는 거에요. 받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받으려고 해. 누구나. 자. 아내한테는 주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는 걸 좋아해 받는 걸 좋아해요. 우리 거사님들도 받는 거 좋아하지. 바로 내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받아야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전제 조건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못 받으니까 뭐예요? 열이 받치는 거예요. 탐진치가 거기에서 나와.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는 사람들도 참부 뭐 하려고 해? 받으려고. 인간의 본능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뭐예요? 뚜껑 열리는 횟수가 많다. 많아지는 기어.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뭐예요? 열받고 사는 게 많고. 자, 이 받는 것에서 이제 뭐로 변해가요? 받는 것에 도통하면, 야,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도 능력을 키워서 좀 주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자, 차원이 높아져요. 차원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받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현이 되면 뭐를 하러 다니는? 거야? 주는 거. 자,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부모한테 어게하면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까? 어게하면 받을까? 왜저 집은 도와주고 왜 우리 집은 안 도와줄까? 똑같은 형제인데 이래서 받고 다녀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이젠 뭐야? 새끼들이 여러가지 있어. 아이고, 저놈의 새끼는 왜 저렇게 살지? 아휴, 안 됐어가지고 가서 슬쩍 옆구리를 찔러 넣어주고 여기 해주다 보니까 또 이놈이 그래. 또 슬쩍 찔러 넣어주고. 아이고, 저기 부부 싸움을 했디야. 누군지 살살 보고 야 아가 내가 아이고 아들내미를 잘못 키워서 그래 어떡하냐 니가 이해를 해야지 또, 가. 또 이쪽에서는 또 사위가 또 난리를 쳐 어떡하냐 내가 너무 이쁘게만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미안해 자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건 뭐예요? 주류반 그리고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뭐예요 또? 번뇌를 해 얼마나 웃길 그죠? 삶이야. 절에 처음 왔어. 받으러 왔어. 공부를 해보니까 다 공의 이치를 알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받는 게 주는 것이고 주는 게 받는 것이다는 걸 알면 받으려고 해 주려고 해. 주려고 한다. 2 단계까지 오면 뭐이 단계. 아, 주는 것까지 오는 단계로 오면 뭐예요? 성장 단계야. 그 다음에 좀더 성장해봐. 어떻게 돼요? 뭐를 변해갈까? 않, 네. <laughs> 주었는데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고 주었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로 만들어가요? 열반의 상태. 열반의 상태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상태로 갈까요? 열반 이 자체가 적정인데, 열반 적정인 상태까지도 뭐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야. 열반 적정.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헤매고 있어. 여기. 집안에서 시끄러운 것도 뭐예요? 받지 못해서. 친구들하고 시끄러운 것도 뭐예요? 받지 못해서. 사회생활에서 열받는 건 뭐예요? 받지 못해서. 절에 가서 쇠빠지게 3천배, 3만배 그냥 가부자 틀고 있는 것도 뭐예요? 받지 못해서. 불자라면 어느 단계로 가야 돼요? 적어도 2단계는 와야 돼요. 이 단계는 아니더라도 그냥 놔버린 단계는 아니고 열반적 등 단계 아니래도 이 단계로 와야 뭐예요? 불자다운 불자가 되는 거야. 내가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베풀지 못해서 안타까워. 조금 더 봐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주었다, 베풀었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고통이 되니까. 놔버려야 돼요 그냥 내가 뭘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잘 지내고 행복해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보고 뿌듯해 뿌듯 하는 게요 아, 내가 이렇게 해줘서 이게 아니야 그냥 뿌듯해 뿌듯 행복하잖아 그지요 그러면... <laughs>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마저도 그냥 보면 뿌듯해가지고 응. 뿌듯 2단계로 가야 돼. 2단계가 바로 뭐예요? 궁자실체중도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아닌 상태마저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궁자실체중도상이야. 자, 그러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옛날부터 부처라는 놈이 분명히 있었어. 난 보지는 못했는데. 본성이라는 놈도 난 하나도 보지는 못했는데 전부 말이 있었어. 알고 보니까 본성이라는 부처라고 하는 이름의 지위에 이르게 돼. 구레부동 그래, 그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부처나 본성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구경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위, 명위의 부처가 된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구래부동 명의부리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난 뭐예요? 공안통에서 뭐예요? 부처 된 거야. 이러면 걱정근심 번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작이 법성원용부 이상의 이치만 알면, 거기서부터 이다라니 무진부까지가 이치를 설명했어. 이렇게 좋은 거니까 이걸 깨달아서 중도의 이치를 알면 너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여 구레부동 명의 불. 부처가 된 거야. 근데 어딜 가? 뭘 빌고, 뭘절을 하고, 무슨 인도를 가고. 헬렌 켈러가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 그림자를 못 버리라. 태양을 보면 못 보잖아. 고개를 숙이지 마라.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떳떳하란 얘기야.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 나는 눈과 귀가 혀를 빼앗겼지만 내영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혼을 잃지 않았다. 내 마음의 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도 뺏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건강한 쾌락은 없다. 불구자를 알지라도 노력하면 된다. 아름다움은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내가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가 있다. 세계 어느 종교 철학을 봐도 보면 전부 뭐예요? 마음짜리 다스림.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신앙이든 미신이든 전부 뭐예요 다 마음짜리예요 마음짜리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시간을 알고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는 데 있다 사실 시간이란 저축할 수도 잃어버린다 해서 찾을 수도 없지만 남에게 빌릴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는 일이기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는 생각입 부부싸움 한 사람들은 요 내가 내일 죽는다든지, 신랑이 내일 죽는다는 생각해 봐. 삐질 수 없어. 내일도 아니야. 우리는 맨날 오늘 죽어. 오늘 법법허용, 무법과 주요 심심장멸 무신가 이라 금차주왕이면 종심차 출래. 법과 법은 모두 텅 비고, 융통해서 법은 가히 머물 것이 없어. 머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과 마음은 청멸해서 마음을 가히 항복받을 것이 없으니 항복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의 머물고 항복받는 두물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자체도 뭐요 없어 주지경행수전우요 신심결대커 형진이요 형진수진 통전노라 촌버불이 두조 아니라 행주자와 어느 때나 선지식 섬겨 마음에 가시던 불배워버려라 그리하여 밝은 앞길 활짝 트이면 한 발도 안 움직이고 공안통하리 나오죠? 선지식이 누가 선지식이어요? 오언이 공안 이치를 가르쳐주는 선지식이에요. 모함은 뭐, 뭐 복을 받는다, 소원 성취한다, 뭐 해라. 그러면 공을 가르쳐요, 색을 가르쳐요, 탐욕을 가르쳐. 요그 가르침 그 사람도 나중에 또딱 같이 다른 사람한테 뜯긴만큼 뭐예요? 뺏으려고 뭐 하지요?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 붙해. 남편 모르게 돈지가 써봐. 그럼 거채우려면 남편한테 또 거짓말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고 비판한다라고 해서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말아라. 또한 반대로 자신의 의견에만 사로잡혀서 남의 말을 무조건 버려서도 아니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역시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야. 여러분들 중도에도 깨우쳐서 여러분들 자신이 편하고 늘 가정이 편안한 날들 만들어 가시고요. 분류학 교론 6권 18번째 시간 개계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도하십시오.